저 아이는 정말 특이한 뇌구조를 가지고 있어. 새로운 유형의 천재. 타인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뇌파를 동기화한다고 해서 기억이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? 그게 왜 필요하죠? 뇌를 해킹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? 네가 알고 있는 걸 보여줘. 찾아봐. 뭔가 보였던 것 같긴 한데. 박사님은 여전히 살인사건에 연루된 감시 대상입니다. 지금 메모리스는 여러 개 엮여 있고 그걸 정확히 분간을 낼 수 없는 상태예요. 아들 사고에 뭔가 숙연차는 거라도 있었나? 임준기의 기억이 당신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. 각인되는 기억은 환영 같기도 했다. 내 머릿속 엉망이라.